욕실은 근데 섬이 큰가? 예전에 한 2,000분 정도 사셨는데 2,000분? 지금 어. 한 500, 600분 사신다고 알고 있어요. 잘하는 거네 역시. 네. 통영 그거잖아. 통영 홍보대사. 아, 홍보대사. 네. 많이 안 해. 네가 오늘 좀 일 좀 솔선수범해서 해라. 제가 통영 홍보대사라고 해서 그러니까. 통영이 일을 잘하진 않습니다. 아니, 그래도 좀 해야지. 아니, 그래서 여기 오늘 형준이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못 와요. 네. 어, 아니, 그래서 저기 한 명이 오기로 했는데 와야 되는데, 어, 와야 돼.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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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준석이 형, 준석이 형.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우 야.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아우 요즘 아주 대단하던데. 제가 좋아. 아유. 감사합니다. 멤버 아니에요? 네, 같은 멤버. 퇴사자 결자 해지해야지 뭐. 퇴사자 없으면 퇴사자로 막아야죠. 그렇죠. 퇴사자 재미있게 있었나? 아, 저는 30대부터 인기가 많았습니다. 처음에 인기가 없다가 30대부터 인기가 많아지고 처음에 저희 같이 그 출범식 나고 첫방하고 기사가 엄청 났더라고. 예, 예. 기면증이 뭐냐. 그러니까 자는 그 기면증으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어요. 아, 지금도 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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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도 그래요. 어제는 그럼 잠을 잘 잤나? 어, 저 잤죠 그래도. 약간 이렇게 긴장되고 의식한 상황에서는 그렇진 않지? 그냥 랜덤하게 와서. 아, 뭐 죄송한데 기면증 이용해서 막 주무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 그럼요. 네, 그럼요. 아, 그 우리 저 일하는 거 맞지? 네, 봤어요. 아, 고생스러워. 네, 그렇죠. 어, 아,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 우리. 자.